안녕하세요. 내 직장맛TV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있고 관리실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총 76세대 12층 건물이고요. 36세대는 오피스텔, 나머지 40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있고 여성 전용 주차장도 별도로 있고요. 여기 또 이자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수마다 조금씩 지원 혜택이 다르고 남은 자녀 세대인 호수들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룸과 2룸이 있는데 전부 다 구조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전혀 막힘이 없는 구조고요. 얼른 올라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층에 두 세대씩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우측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높은 키 큰 신발장, 그리고 바닥 부분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여긴 현재 11층의 3룸 세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실 모습입니다. 자,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천장에 에어컨, 공기 순환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전망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LG 샤시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는 그냥 채광창이고 위에 위쪽으로 열어서 환기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중 샤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음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밖에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전열 교환기가 다 옵션으로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시기보다는 전열 교환기를 틀어서 자동적으로 순환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 사이즈 재서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 사이즈는 3500 나오는 사이즈고요. 한쪽 아트월은 세로 광폭형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주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 보이시는 가전제품은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예쁜 등 밑은 여기 식탁 노시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측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옵션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성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3구짜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폭 사이즈도 넓고 깊이가 깊어서 물튀김이 좀 적어요. 그래서 무광 스틸로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수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좋은 점은 주방 옆으로 이렇게 세탁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 세탁기도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전제품은 삼성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 보시면 전망이 뻥 뚫려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양쪽으로 이 동그란 거는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전망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뷰, 이제 화곡동 쪽은 사실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방 사이즈는 자, 3347 나오는 사이즈예요. 11자 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통풍이 잘 돼서 자동적으로 문이 닫혀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천장에 에어컨 마찬가지로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삼성 거예요. 그리고 이중창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환기시킬 수 있게끔 창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외기실이 별도로 또 따로 있고 보일러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별 난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에 또 장점은 각 방마다 다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개별 난방도 있지만 따로 에어컨을 가지고 오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28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스타일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메인 욕실 볼 텐데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 안쪽으로 깊숙하게 샤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물튀김 밖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면대, 변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대림 바스 걸로 들어가 있어요. 자, 비데도 옵션이고요. 슬라이딩 욕실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곡동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찾는다. 근데 난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세대 아직 고층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벤트로 이자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수별로 조금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상담 받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